이제 그런 브랜드에 쓰는 그 이름이기가 있는데 드럼 치는 애가 걔가 제일 비행기에서 안 풀고 피에 튜닝을 안 풀고 하면은 피가 다 경험 한번 있죠? 저번에 태국 왔을 때 스네어를 가져오고 못 썼죠? 그쵸. 오늘 무대에서 쓰고 갈 거야? 써도 돼요? 응. 써도 돼. 써도 돼요? 응. 쓰고 해야겠다. 약간 오늘 그 뭐냐 방역 컨셉. 방역 컨셉. 사이버 컨셉. 다 되면 한 12억 세후대로 세후 12억 그러면은 다섯 명이니까 2억 5천씩. 야 요새 10억씩이나 나오냐? 그거 당첨자 수준에 따라. 그러니까. 그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당첨자가 적게 나오면 더 받을 거야. 근데 심지어 근데 그거를 또 엠빵 해가지고 나눠주면은 더 증여세가 나와요. 아니 형 오래오래 현금으로 다 인출한 다음에 현금 인출한 다음에 돈가방에 나 지금 플렉스다 돈가방 다 50만원짜리 사가지고 야 내가 볼 때 4등도 안 나와. 아, 4등 나오겠다. 4등 양손 옆에 네. 깍지를 빨리 엠빵이야 엠빵 이거 피해빙세야 엠빵이야? 100만원 아래가 아니고? 이거 증거야. 증거. 증거물이야. 증거물. 에비던스. 자, 2등이면은 아, 1등이면 원하는 거 300만 원. 됐어. 아니, 엠빵이요 그냥. 이 말대로 증여세 이런 거 있으니까. 1등이면 300만 원 하고 2등이면 엠빵. 콜. 아, 모두 좋아. 2등이면 엠빵. 네. 보러 갈 거지. 2등이 가능성이 훨씬 높아. 2등이면 엠빵 하면 얼마죠? 5천만 원이니까 5천 안 나와. 5천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라도 엠빵 하면 200만 원이야. 어, 개꿀이지. 아쉽다. 1등이도 엠빵 하면 안 돼요. 아, 싫어. 1등 하면 아, 너무 배 아플 것 같긴 한다. 싫어요, 진짜. 그게 더 기분 나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따로 사야 돼. 그런 거를. 왜냐면 본인이 산 거니까. 할 말은 없어. 맞아. 오케이. 2등이면 엠빵. 서울 가서 합주한 날에 합주하고 사러 가자. 아, 뭔가 기나 배 아플 것 같아. 아, 가자. 이런 일 당첨 절대 안 돼. 당첨돼도 얘기 안 할 거야. 뻔증 불안해. 밥통이에요? 이제 나가 봤다. 여기서도 밥 먹을래? 코로승의 인이요. 오늘 개시. 오. 근데 게시했는데 잃어버리면 어떡하고? 그럼 큰일 나는 거 있어. 예. 호승, 한빈, 우연, 영석. 이제 여기 레벨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도현이 또 똥 싸러 갔어? 또가 아니라 그는 항상 갑니다. 이제 가야 될 시간. 명사 배 나온다. 김밥, 김밥, 후. 여기 어디였어? 저도 가글 좀.
지금 화장실 가는 너무 무리겠죠? 갔다 와 빨리. 네. 줄이 길어? 너 어떡해? 공연도 씻어. 공연도 씻어. 내가 너. 너. 아니 여기 괜찮아. 그냥 잠깐 무리하고 싶지 않아. 지금 삼는 게 무리. 세팅 많이 하죠. 제 인풋 체크는 다 했어. 소리 나오는지. 템포만 맞추는. 어? 템포만 맞추. 이어 체크 이어 팩 받았어요? 네. 템포 좀 맞춰놔야 된다. 착곡하려면은. 좀 맞춰봐. 템포만. 마지막 했던 게 몇 달 전이지? 어 12월, 12월 초 8일인가? 어 왜 갑자기 떨리냐? 어? 수시랑 재빨리 했죠. 졸려? 아니요. 졸려? 졸려? 올해 첫 해외 공연이 그러면 태국이네요. 그쵸? 그치. 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락스타는 졸지 않아. 졸지 않지. 락스타는 고양이. 맞아, 마이크 했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떨리는데. 저도 조금. 어? 저도 조금 떨려요. 떨면 안 되죠. 락스타는 쫄지 않지. 그렇죠.